보시면 안 되는데 어딘지 알고 오신 거예요 지금? 빨리 나가세요. 저 글래스 글래스 TV 스타트 팀입니다. 우와! 뭐죠? 아니, 뭡니까? 스타우텍입니다. 아! 스타우텍! 글래스 TV 스타우텍 시청자 여러분 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컴백, 그러니까 준비 한창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일본 투어도 있었고 저희 최근에 저희 콘서트도 한국에서 했습니다. 예, 해외 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저희를 알고 저희 사랑을 주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저희를 발전시켜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항상 다 감사드리고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1분 1답씩을 드릴게요. 아, 진짜? 아,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, 이거?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와. 잘생겼습니다. 저의 잘생김에는 저의 인생이 묻어나 있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호비 형이 더 잘생겼는데 말이죠. 이 친구. 정국에게 향기다. 향기요? 국에게 향기. 제 피와 살, 뼈. 아니 왜 향기가 네 육체 일부야? 그만큼 저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. 제이홉에게 이야, 질문이 하필 이런 게 오네요. 제이홉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. 필수템? 네, 항상 이렇게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, 사람이. 반전 매력이다? 그쵸, 반전 매력이다. 이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여자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다. 지민에게 복근이랑? 숙제죠, 숙제. 숙제? 이게 하면 칭찬받는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. 10년만 더 하겠습니다. 랩몬스터 건망증의 끝은? 최근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수강한테 하나 받았어요. 근데 그 지갑을 가방에 넣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. 위에게 외계 세계라? 질문이 정신 세계부터 외계 세계까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넓은 우주 전 달에는 토끼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런 게 컨셉이에요. 사람에게 대구랑 저도 고양이인데 대구로 뭐지 그랬어. 우리 둘에게 대구랑? 둘 셋 하나 둘 셋. 뭐야? 잠깐 눈을 감고. 네. 자 눈을 감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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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굽혀펴기를 30초간. 뭐야? 혼자 눈 감아 있어요, 형 혼자. 눈 뜨라고. 하나 둘 셋. 나 모르겠어. 나도 난 거 같은데. 시작. 빠빠빠빠빠 잘해 잘해 잘해. 야 저거 허벅지가 이거 허벅지 좀 잡아주면 안 돼요? 이거 얘가 별명이 벅지거든요.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. 잘해. 야 은근슬쩍 누르는 거냐 이게. 야 멋있어. 30초 빠르네. 뒤끝은 왜? 뭐 한 가지 이렇게 뭐 실수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 형도 저 옛날에 그래 형도 며칠 전에 그랬잖아. 요즘에 형한테만 그러고요. 네. 아니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. 형 옛날에 한번 말도 하지 마요. 소년단처럼. 네. 닭싸움이요? 근데 저희 너무 열심히 해서. 에이 저희 한 번 하면 열심히. 나 약속할 수 있어. 나 열심히 할 거야. 진격. 야, 그럼 누가 이겼죠? 정국이, 정국이네. 왕네. 정국이. 비밀을 폭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? 야, 이거 딱이다. 정국이가 뒤끝이 최고 좋잖아. 내가 린트 한번 썼다고 그 욕을 한번 가져왔는데.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줘요. 린스야. 원래 트리트먼트는 저희 화장실에 있었어요. 바깥 그렇습니다. 거실. 그렇지. 근데 그걸 가져가 놓고 씻을 때 가져갔어요. 또 쓰려고. 욕을 그냥 가져갔다고. 네, 글랜스 TV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저희의 팬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다고 합니다. 한 명씩 골라보죠. 이게 21세기 20세기 박상욱께서
알수 많이 했습니다. 팬들이 가장 잊고 보이는 행동 그렇죠? 네. 팬카페 올 때? 그래요. 잘했다. 윤지현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?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건축 같은 거 아니면 뭐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거 가구 디자인 그런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이 형이 최근에 비대 설치했어요. 비대를 설치해줬습니다. 덕분에 저희의 네, 엉덩이가 굉장히 따뜻합니다. 박수현님께서 네 결혼하면 아내한테 제일 잘해줄 것 같은 멤버는 호비. 굉장히 일단 착하고 호비가 멤버 하나하나 잘 챙겨주고 형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특히 랩몬스터 물건 잘 찾아준 게 호비가 네 굉장히 뛰어나거든요. 네. 김수진 씨가 보내준 질문입니다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제약식인데 사주신대요. 치킨이 먹고 싶군요. 아 지금 가시는 거예요? 다녀오세요. 김은지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가장 화장품이 많은 멤버는 누구인가요? 가장 이 화장품이 많은 멤버 신경을 가장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지금. 네, 있죠 누군지. 심지어 화장대에 식초도 있어요. 감식초인가? 아 사과식초. 이걸 막 물에 태워서 막 모낭층 제거. 모낭층. 박사홍 님이 유독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. 박사홍 궁금한 거 안 하시나 보네.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.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면? 아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.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. 고작 그런 게 궁금해요? 아니, 어쨌건 목욕탕이네. 박지민은 여자가 되면 목욕탕에 간다. 됐네요. 아 됐네요. 깔끔하네요. 네. 네, 호비정 님께서 방탄소년단 콘셉트로 상여자를 보여주세요. 본인이 보는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죠. 방탄소년단 상여자 뭐 할지 알 것 같아서 내가 기 막겠습니다. 아빠 웃어줘. 네 글랜스티비 스타어택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. 저희는 4월 29일에 굉장히 청춘청춘한 앨범으로 컴백하는 그런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갈리고 갈린 랩펌을 듣나 쓸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대래 가사 완전 신들렸지 24-7 언제나